다음 정류소는 북동마을인 이곳. 곳에서 내리시면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숲이 나타내 최고의 웰빙 도시지 태백고원 자연향유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철암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철암 중고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반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철암시장입니다.
2번 정류소는 월창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돌고지 소공원입니다. 눈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첫눈이 오고 있네요. 여전히 굴뚝엔 연기가 나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작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네요. 멋진데. 오늘은 오후에 집으로 가야 하니까 저희 동네예요. 저희 어릴 적 자란 동네.
눈이 쌓이고 있어요. 자, 여기가 저 어릴 때 학창시절에 다니던 교회. 이렇게 돌담으로 쌓아서 이렇게 있어요. 종. 살포시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골목길로 가겠습니다. 서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긴 우리 친정집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곳. 여긴 저희 밭. 여기는 우리 집.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이리 와봐, 아빠. 바빠. 저 차운데. 아버지는 누워 계시는군요. 우리 차운데.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자. 샤프 있다고 하더라. 네. 끊었어? 네. 아이고. 샤프 몇 시 차인데? 지금요, 4시 반요.